자, 가족 여러분, 이번 사건 많이 좀 들어와서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.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. 자, 이 기자. 네, 일단 피해자가 80대 여성입니다.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지난 6월 2일 오후 4시쯤에 이 갑자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릅니다. 그런데 평소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요. 이 피해자는 당연히 뭐 택배기사겠거니 경비겠거니 생각하고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찾아온 사람은 80대 남성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80대 남성이 그대로 집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서 성폭행을 했습니다. 이 피해 노인에게는 60대 아들이 있었는데요. 한 시간쯤 뒤에 마침 아들이 어머니 집에 찾아왔습니다. 그리고 아들이 이 상황을 고스란히 목격을 했고 침입한 남성은 그 사이에 도망을 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.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 집에 웬 남성이 어머니랑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아 어머니 지인인가? 좀 민망한 상황인가?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남성한테 순간적으로 인사까지 했다는 겁니다. 아이고. 그런데 이 긴장 풀린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막 우시니까 그제서야 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도망치는 남성을 쫓아가서 잡아왔습니다. 혼자 되신 지가 오래된 어머니가 어떤 동년배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이고 아들 입장에서 아 내가 자리를 피해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아들을 애타게 찾았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겨우겨우 그때 제압을 한 거죠, 아드님이. 자, 이 범행 당시 상황을 피해 어르신의 목소리로 직접 좀 지금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,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계시지만 어렵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들어보시죠. 내가 누구세요 하고 문을 빼꼼히 열으니까 말도 없이 그냥 막 두라요. 그래서 왜 이렇게 두라요 두라요 이 아저씨 나가요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막 안방까지 막 그냥 팔을 끌고 들어가서 그냥 그 쇼파에 머리를 그냥 그 대고 그냥 눌러버리니까 그냥 내가 숨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막 그 난리가 났죠. 알고 지낸 사이였나요? 자,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. 사실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를 하긴 하지만 옆동에 거주했던 80대 남성이고요. 지난해에 이제 이 80대 여성 이 지난해 노인들하고 무박 여행을 좀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같이 아파트에서 내리면서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. 인사를 하면서 어디 사냐고 물었을 때 여기 사는 동만 알려줬다고 하는데 호수를 알려준 적은 없습니다. 그때 잠깐 마주쳤는 게 단데 호수도 몰랐는데 알려준 적 없는데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. 자, 팀장님 진짜 아드님이 그때 짠 하고 나타났으니 망정이지. 예? 그렇습니다. 당시 이제 아들이 그 80대 노인하고 격투가 벌어졌나 봐요. 근데 80대 노인이 힘이 셌다는 거예요. 60대 아들한테 뭐 맞대적했는데 어찌됐든 60대 아들이 검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경찰한테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범행 사실을 물어본 다음에 가해 남성이 범행을 시인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형사가 둘이 왔습니다. 근데 형사가 와가지고 한 명의 형사는 어머니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다른 형사는 건너방에 가가지고 그 피의자하고 얘기하더니 10분 동안 얘기하더니 나와서 하는 말이 아, 범행을 시인했다 하면서 그 피의자를 귀가시켰다고 하는데 이 주장입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벌어지면은 일반인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준 현행범도. 그러면은 경찰한테 인계하면은 인수 받아가지고 그 사람 데려가야 되거든요. 아니면은 긴급체포를 해가지고 조사한 후에 48시간 내에 조사한 후에 영장을 치든지 귀가시킬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조사도 안 받고 귀가시켰다? 요거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. 그렇습니다. 도대체 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그렇습니다. 저런 이유를 댔다는 거예요. 네, 아들이 화가 나서 막 따졌다고 합니다. 왜 그냥 보내는 거냐 이렇게 따졌더니 당시 담당 형사가 일단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고령이고 또 주거도 일정하고 어디 도망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는 거다라는 게 그 당시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. 이 MBN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여기에 조금 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규정에 따라 조치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남성을 남성 가족에게 인계하고 가족에게도 이 사실 알렸다. 여성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.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이 가해자 80대 지금 이 피해 어르신하고 같은 동네 옆 단지 살고 있어요. 지금 어떻게 불안해서 하루하루를 지금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신다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. 아픈 걸 데리고 그 우리 아들 자는 방에 들어가 갖고
거라고 톡톡톡톡 하더니 보내버렸어요. 보내버린 대로 우리 아들 보냈냐고 그러니까는 좀 신원이 확실한 게 보냈다고. 지금은 왜 보냈냐면 그 사람은 왔다 갔다 두루댕기면 살아요. 우리 집 앞에만 두루댕기요. 아이고 나는 진흙살이를 하고 그 사람은 두루댕기고. 저희 아파트에서 가해자 아파트하고 길이나 있어요. 길이 한 50m밖에 안 돼요.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거기를. 왔다 갔다. 소장님 이게 이해가 되세요? 이해가 전혀 안 되죠.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. 근데 사실은 노인 성폭행 문제가 좀 심각하고 그 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아직도 인식이 뭐 노인들이 나 연세가 많으신데 뭐 어련하셨겠어. 뭐 아니면 그냥 그 가해자를 보고도 그냥 뭐 그냥 노망이 났나 보지. 뭐 이렇게 하고 치우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사실은 피해자로서는 이게 육체적인 충격도 있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한 게 성폭력이고 그것은 나이에 구애가 없어요. 당연하죠. 네, 지금 어르신께서도 너무나 두려울 것이고 충격적이었고 수치스럽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신다고요. 근데 그것을 그냥 마치 없었던 일처럼 얘기를 하고 보통 성폭행 피해를 당하신 이 피해자분들이 뭐 자식한테 혹시 해가 될까 봐 주변 사람들한테 망신스러울까 봐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정말 마음의 병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살면서도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? 가해자는 가해자로서 대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수사를 하고 또 검거를 할 일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이 80대 노인은 어떻게 됐습니까? 지금 팀장님. 그렇습니다. 사건이 발생한 게 6월인데 그 뒤로 경찰에서 연락 안 해주니까 이 아들이 알아봤더니 경찰에서 강간추상죄로 해가지고 불구속 송치를 했다는 거예요. 물론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겠죠. 그 뒤에 9월경에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피의자와 조정할 마음이 없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들은 화가 나니까 무슨 소리냐 법대로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재판이 진행 중 같기는 한데 내 생각에는 구속을 시켰어야 되는데 불구속으로 송치를 했어요.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는 이 엄청 힘들고 한데 이 피해자의 아들 입장에서는 그 가해자가 즉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 보세요. 어린 녀석들은 촉법이라고 뭐 어떻게 해주고 노인은 고령이라서 이렇게 해주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진짜? 그렇죠. 더 나아가서 지금 조정 형사 조정을 지금 계속 권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지금 얘기에 따르면. 100만 원 좀 받아서 합의 좀 해주든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. 일단 형사 폭행죄나 뭐 이런 범죄에서 아니면 상해죄나 형사 조정을 하기도 하고 조정위원들이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고 또 그것이 맞으면 합의가 되고 양형에 반영이 되긴 합니다. 그렇지만 성범죄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. 사실은 조정시킨다는 게. 그리고 성범죄는 변호인이 피해자 변호인이 만약에 안 되면 국선이라든지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. 지금 그 변호인을 통해서 이 피해자의 권리라든지 피해자의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좀 그 모습이 안 보이고요. 만약 합의가 된다 그러면 그게 양형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. 아니 진짜 좀 왜 이럴까요 정말? 예? 저 오늘 정말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. 더군다나 저 어르신의 저 절절한 목소리까지 듣고 나니까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